예, 이제 우리가 한 얼마 전부터 이 언론에 대한 그 영화들을 몇편 보고 있는데요. 이제 오늘 볼 영화는 TV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우리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?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뭐 정말 좋겠네, 정말 좋겠네. 예? 그러니까 이 TV가 사실 우리의 지금 이제 요새 유튜브 시대가 돼서 좀 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TV가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죠. 네. 근데 이제 TV는 다른 게 없습니다. 미국이 이제 이게 벌써 50년 전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만 시청률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그 시청률이 그 어떤 뭐 교육적인 뭐 무슨 뭐뭐 뭐 국가 민주주의를 위한 거 뭔가를 위한 게 아니라 TV의 모토는 오로지 시청률이라는 것. 그게 정말 살벌한 건데 이 영화가 1976년에 만든 영화인데 그 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제 모든 TV 프로, 미국은 공영방송이 없으니까요. 미국은 전부 민간방송이니까 거기 그 제작자들의 스트레스가 대단해요. 왜냐면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은 바로 해고가 가능하거든요. 아무리 높은 사람도 오너가 너 관둬 하면 나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TV 프로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.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지역 TV의 한그 뉴스 진행자가 뉴스를 진행하는데 물론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 뉴스를 진행하다가 권총 자살을 해버렸어요.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.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영화는 이 네트워크라는 영화는 이제 이것을 그저 시나리오를 쓴 사람도 유대인이고 시드니 루멧도 이 감독도 유대인 출신입니다. 그렇지만 두 사람은 그러기 전에 이런 것을 벌써 계획하고 있었다. 왜냐면 시청률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, 완전히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방송 중에 살인이 일어나는 것은 요새 보신 그 조커 영화에서 봤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. 이건 어떻게 되냐? 어떤 이제 그 뉴스 진행자가 인기가 떨어져서 해고하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약간 돌아가지고 내가 자살하겠다. 그리고 뭐 일종의 계시를 받았다고 막 헛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개판인데 뉴스 진행자 나와서 우리말로 그러니까 불쉬시 그 방송 같아서는 해서는 안 되는 단어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상소리입니다. 상소리. 그러니까 상소리인데 상소리를 막 해가면서 하니까 그 세상은 썩었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 분노하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소리쳐야 된다. 막 이러니까 그냥 시청률이 막 올라간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그것만 하니까 시청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오너는 또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을 지지하니까 중역들이 어떻게 되냐면 야 저거 안 되겠다 저 녀석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청률이 떨어지면 우리는 잘못하면 다 해고당한다 그래서 어떡하냐 그 중역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그 사람을 암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70년대나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히피 운동이 잘못돼서 미국에 아주 극단적인 과격 집단도 있었어요 총질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로만 폴란스키의 그 부인인 테이트 샤론이 아주 참혹한 죽음을 당했거든요.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이념도 뚜렷하지 않고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냥 다친 데 쏴 죽이고 칼로 찌르고 죽이는데 그런 그 집단이 텔레비에 또 고용되는데 그들을 선행해서 방송하러 나온 사람을 시청자들 그 방청객들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리는 영화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. 그러니까 시청률이 사람을 죽인다.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 영화인데 이게 76년 영화거든요.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굉장히 욕하는 그 예능 프로 이런 것도 다 시청률 때문에 맞는가? TV는 딴거 없습니다.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에 있지만 KBS나 이런 공영방송에 있지만 거기도 들어보면 전부 시청률이에요. 시청률. 그러니까 시청률이 모토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기 뭐 방송에 언론 사명 지난번에 봤던 무슨 제보자에서 뭐 방송은 뭐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정말 영어로 불신입니다. 불신. 이 부시지 욕이거든요. 그 욕인데. 그러니까 완전 그런 것을 이 76년에 보여준 이 영화는 이 시드니 루멧 감독이 사실 이제 잘 모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감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영화가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인데, 그 시나리오, 아, 연극. 연극에 오프브로드에서 연극을 하다가 그 TV. 그니까 TV 그 프로듀서 같은 걸 했어요. 그러다가 영화로 넘어와서 두 개다 대성공한 사람인데 아주 유명 배우들하고 그 작업을 많이 하고 중요한 작품을 많이 남긴 시드니 루멧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감독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감독이에요. 지금 물론 죽었죠. 근데 그 사람의 대표작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다 소위 말해서
TV 시청률의 노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변에 알고 있는 요새 뭐 트로트나 뭐나 그 잘 되는 것은 전부 시청률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서운 거죠. 뭐 방송의 가치가 무슨 뭐 뭐를 뭐 지구 뭐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그건 정말 헛소리고 시청 TV는 오로지 시청률에 좌우되는데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요새 신문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? 한 7, 80년대까지 신문을 좀 봤지만 지금 다 뉴스 보거든요. 그러니까 TV로. 그러니까 이 TV가 좌우하는 거. 더구나 뉴스도 그래서 이제 일종의 쇼식으로 말해가지고 쇼식으로 진행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미국같이 그 민영 그 철저히 시청률에 좌우돼서 시청률이 공개적으로 사람을 죽인다.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설정이죠. 에? 그 시청률이 떨어지고 전원석을 오너가 죄를 미니까 자 저거 어떻게 암살하자 그래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. 그럼 마지막에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갑자기 일어난데 TV에 이제 그 시청 그 나오려고 이제 뉴스쇼를 진행하려고 나와서 막 일장 설교를 하는 사람을 그냥 거기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현실인데 그만큼 TV 시청률이 정말 살인을 불사할 정도로 우리가 해서 우리가 지금 TV에 뭐 종편이고 뭐 다 그 TV 프로의 노예입니다.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정 대표가 하는 유튜브도 뭐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거에 노예가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시청률이 정말 그래서 이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한 번 더 하는 건데 우리 이제 보시면 알잖아요. 지금 뭐 그 방송마다 달라서 뭐 어떤 뭐 그 방송은 아주니만 그거를 묘하게 곡해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 시청률이 TV가 공영방송적 기능보다는 시청률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. 그거를 76년 이 영화에서 보여줌으로써 그 정말 그 비정한 세계 그리고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TV 그 진행자가 나와서 막 그 예언 같은 소리를 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더러운 세상에서 화가 났습니까? 소리 지르시다!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다 그렇잖아요. 우리가 다 세상의 부조리한 걸 아니까. 근데 그런 쇼를 만들었는데 결국 그것도 뭡니까?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오너가 걔를 미니까 오너는 이제 나름대로 무슨 뭐 저 친구가 무슨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자본주의 그런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전파하는 설교자가 돼서 해고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중역들이 상의해서 해고해버리자. 그래서 이제 페이 다너이가 이제 그 역할을 주로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미디어의 그 무슨 민낯 그것을 보기에서는 꼭 한번 봐야 되는 영화로 생각해서 제가 추천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송기홍 교수의 오프닝